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루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반응하며 피해자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또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저앉아 있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마귀의 이런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서 그 상황을 다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 대적하는 것입니까? 내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는 그는 결코 나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렇게 권세와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듯이 우리도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큰 용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월 4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마귀에 대한 권세,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영으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던 한 여성이 저에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녀를 괴롭히던 마귀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밝혔는데 이는 예수님이 귀신 군단을 마주치신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그 여성에게서 나올 것을 명하자 그들은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24시간 후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던 그 여성에게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해서 그 여성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을 보자마자 귀신들이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귀신들에게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귀신들을 자신의 삶으로 초청할지 말지 결정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특정 귀신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돌아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이 한 소년에게서 나와서 다시 그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신 일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린 소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위임장을 가지고 그분의 권세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권세를 알고 반응합니다. 따라서 오늘 귀신과 환경에 대한 통치권을 담대하게 행사하십시오.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다스리며 쫓아내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두려워하며 덜덜 떨며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이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특별한 크리스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 대한 속성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당연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괴롭힐 수밖에 없었던 생각과 감정과 상처와 문제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느끼며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전과 똑같이 생각하며 말하며 행할 때 귀신이 다시 찾아와 그를 점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도와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사용하십시오. 귀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며 떠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그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고백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십시오. 물론 그가 그러한 의지와 결단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어설픈 조치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귀신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귀신들의 역사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의 느낌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상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루십시오.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들을 다스리며 그의 일들을 파쇄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마귀의 세력에 대한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마귀에게 그 권세를 행사하고 이 땅의 모든 지역과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마귀의 세력에 대한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마귀에게 그 권세를 행사하고 이 땅의 모든 지역과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